치고 강하게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아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들은 2427이 깨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427이 깨지면서 2424까지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제반등이 온단 말이야. 이제는 하락 조정을 끝냈으면 절대 2424, 23을 깨지 말고 무조건 지금서부터는 올라가야 돼. 자, 잘 들어. 자, 지금서부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자, 2424를 안 깨고 지금 호가창으로 잠시 깼다가 그냥 강하게 지금 반동권이 여기 양봉으로 쫙 왔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안 깨야 된다는 거야. 안 깨고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이 20선을 안 깨고 계속 상방으로 쳐야 이제 오후장이든 뭐 이제 뭐한 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지. 여기에서 계속 저항을 또 받으면 오후장에도 주가가 밀릴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의 이제 맥점은 2400, 오늘의 고점 2437, 그 다음에 2423. 여기에서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고. 자, 지금은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가 유리한 거야. 자, 잘 들어라. 자, 지금서부터는 하방 압력, 하방 갭상을 치고 난 다음에 하락장에 조정을 끝내고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전략적으로 떨어지면 매수가 유리해. 떨어지면 전략적으로 매수가 유리한데 자, 2427. 아까 이 구간이지 2427. 2427을 떨어지면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데 너희들이 머릿속에다가 넣어야 될건 이제는 마지막 보루 2424에서 2427을 깨고 2424까지 주가가 빠졌잖아. 이게 마지막 보루라고. 자, 이제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뚫고 올라갔으니까 지금 조정이 오면 절대 2427을 깨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무조건 2427을 지금서부터는 깨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정이 와도 2427을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매수로 들어가는 거야.